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크루 TV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의 공룡 능선이라고 불리는 의상 능선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북한산 탐방 지원 센터를 지나서 한 700여 미터 정도 오르면 의상 능선을 오를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의상 능선 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네, 저희 지금 현이지 의상능선 입구에서부터 의상봉, 용출봉, 용열봉, 증치봉, 나월봉, 나암봉, 문수봉까지 7개 봉우리를 지나서 구기분소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300여 미터의 편안한 숲길이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절반 정도 왔는데 설악산 공룡능선에 비하면 많이 힘들진 않지만 꽤 힘든 코스입니다. 조심히 안전하게 산행하십시오. 여기부터 의상봉 정상까지는 앞눈 구간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희 장갑이랑 등산화는 꼭 필수입니다. 꼭 착용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셔서 의상봉 정상까지 올라가 보실게요. 경사가 제법 가파르죠? 경사도 보세요. 초반 1시간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앞눈 구간을 오르는 중인데요. 몸은 조금 힘들지만 한 20분 정도만 올라와도 멋진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경사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기어오르기도 하고 와이어 로프를 잡고 급경사 앞능을 오르다 보면 의상능선의 마스코트가 나옵니다. 여기가 토끼바위입니다. 토끼처럼 생겼나요? 제이크도 토끼를 좀 닮았죠? 앞니가 좀 튀어나왔어요, 제가. 교정한 건데. 이렇게 토끼입니다. 정말 멋있는 앞눈 구간입니다. 와, 올만하네요. 토끼 바위를 지나고서도 급경사 오르막은 계속됩니다. 경사가 심해서 힘이 꽤 들지만 시원한 조망이 펼쳐지면서 멋진 풍경이 보여 정말 힘든 느낌 1도 안 들고 오히려 더 빨리 오르고 싶더라고요. 저 뒤에 북한산 정상 백운대가 보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비봉능선 보시죠. 의상능선은 처음인데 어떠신가요? 저는 앞능 구간에 반했습니다. 제가 앞능 체질이었나봐. 너무 재밌어. 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재밌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의상봉 전봉입니다. 제 오른쪽 편에는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왼편으로는 비봉능선 그리고 뒤쪽으로는 용출봉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를 때는 좀 힘들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올라왔을 때 360도 모든 능선들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능선 산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부터 원효봉, 백운대, 비봉능선까지 멋지게 이어지는 북한산의 멋진 상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km 왔네요. 해발고도 502m. 이제 의상봉을 지나 용출봉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앞능 구간이에요. 앞능 길 따라 소나무가 늘어져 한껏 운치를 더해주고요. 우뚝 솟은 용출봉이 장엄한 풍경을 자아내 산행객들을 반겨줍니다. 의상봉만큼이나 오르기 만만치 않은 용출봉이지만 이렇게 성곽길까지 맞이해줘서 산타는 맛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이제 내리막길 있으면 또 오르막길 있겠죠? 또 열심히 또 올라가 봅니다. 또. 이런 걸 즐기셔야 돼요. 보이시죠? 즐기고 있는 저의 모습이. 용출봉 가는 오르막입니다. 장갑은 필수예요, 여러분.
옷장을 다시 채워요. 어떻습니까? 여기 타보니까. 일반인들이 오기엔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는 구간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와이어 로프와 밧줄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오르세요. 여러분, 용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산에는 3대 능선이 있습니다. 염초능선, 비봉능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르는 의상능선. 저기 뒤에 비봉능선들이 보이는데 다음엔 저희가 비봉능선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용혈봉을 지나서 증치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올라가는 사람들 보이시죠? 자, 따라오세요. 용혈봉으로 가는 이 용출봉 앞는 구간길도 정말 멋진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니 한번 보시죠. 이 길을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네, 용혈봉 가는 길인데요. 지금 날씨가 더 맑아져가지고 북한산 백운대의 모습과 우리가 앞으로 갈 용혈봉과 증치봉, 그리고 저 멀리 비봉능선까지 아주 맑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요. 아, 정말 북한산은 진짜 아름다운 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의상능선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체력 길르셔서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도 가보시고 의상능선도 가보시고 비봉능선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용혈봉 가는 길에 볼 수 있는 기암인 할미바위입니다. 앞눈길에 우뚝 솟은 할미바위는 이렇게 뒤에서 보는 모습이 더 멋져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가는 길이 꼭 공룡능선 가는 길하고 비슷해서 작은 공룡능선이라고 하는 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실게요. 용혈봉 오르기도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기암 개석과 이런 앞는길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앞능산행의 또 하나의 매력, 저렇게 기암 개석이 많다는 건데요. 저희 올라오면서 토끼바위도 보고 악어바위도 보고 저기 펭귄바위. 이제 용혈봉으로 가기 위한 최후의 관문과도 같은 오르막입니다. 힘이 조금 드는 코스이긴 한데 이미 올랐던 의상봉의 무지막지한 오르막을 생각하면 식은 죽 먹기라고 해야 할까요? 다소 위험한 구간이지만 국립공원답게 와이어 로프와 계단으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안전산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저희 용혈봉에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용혈봉을 지나면 이렇게 앞는 구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올라가시면 시야가 확 트여서 굉장히 멋있는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올라가 볼게요. 조심 따라오세요. 올라오면 이렇게 시야가 확 트입니다. 너무 좋아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잠깐 보셨나요? 또 다른 마스코트인 강아지 바위입니다. 자, 이제 증치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용출봉을 지나 증치봉으로 가는 길에 북한산 의상능선의 또 다른 마스코트인 강아지 바위를 놓치지 마세요. 증치봉입니다, 여러분. 금방이죠? 네, 증치봉입니다. 593m. 화이팅! 증치봉은 의상능선의 딱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증치봉 앞에선 북한산 정상인 백운대의 풍경이 정말 예술입니다. 올가을 단풍이 들면 이곳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이제 뒤에 보이는 나월봉을 한번 보실 건데요. 한번 보실게요. 다
단풍이 들기 전 마지막 초록의 녹음을 맛보며 나월봉으로 갑니다. 북한산성 성곽을 보면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죠. 부왕 동화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나월봉, 나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전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그 혈압이나 맥박 빨라지면 쉬었다 가셔야 돼요, 무조건. 자, 또 어마어마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다시 사족보행이 시작됩니다. 네, 능선 산행의 매력이죠. 나월봉 오르기 전 깔딱고개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좀 힘내서 저도 안전하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깔딱고개를 그렇게 쉽게 올라가면은 구독자분들이 이거 체감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여러분, 여기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깔딱고개 저렇게 안전하게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천천히.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체력에 맞게. 자선으로 왔다가 자선으로 왔다. 네, 제이크처럼 오르면 안 돼요. 심장마비 옵니다. 우뚝 솟은 암봉들을 타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네, 저희는 나월봉을 지나 나한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나월봉을 지나서 나한봉으로 가고 있는데요. 나월봉 같은 경우는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 산행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고, 자, 나월봉은 이렇게 나한봉 가는 길에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안전하게 나한봉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의상능선이 거의 끝나갑니다. 보면 오른쪽 보시면 저기 삼호바위도 보이고, 보이시죠? 네. 저기 비봉도 보이고 보입니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 비봉능선도 정말 멋진 산행 코스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오르막 구간을 지나고 나면 이 정도의 길은 비단길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나한봉으로 가는 구간도 의상능선에서 손꼽힐 정도로 좋았습니다. 특히 산행길 오른쪽으로 펼쳐진 비봉능선이 수려했습니다. 의상능선 산행길 내내 북한산의 멋진 풍경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다시 봐도 진짜 그림 같네요. 나한봉 해발 681m 나한봉에 도착했습니다. 화이팅! 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나한봉에서 문수봉 가는 거대한 암벽길인데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마침 산행객 한 분이 외롭지만 열심히 문수봉으로 올라가는 저 모습이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의상능선의 마지막인 문수봉으로 가는 저희 마지막 길입니다. 햇살이 반기네요. 산 오르는 맛이 있네요, 진짜. 아까 감동적으로 보았던 문수봉 앞눈 구간을 저희도 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서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문수봉까지 안전하게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서인지 모르겠지만 힘 안 들이고 문수봉에 잘 도착했습니다. 최고 최고. 문수봉 300m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화이팅! 문수봉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힘을 내봅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마지막 문수봉에 도착했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집으로 가져갑니다.
경기 본소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하산 출발! 네, 여러분, 의상능선 하고 이 구기계곡으로 내려가는 코스는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30, 40분이면은 이제 하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의상능선 산행을 완료했습니다. 총 4시간 20분 걸렸고요. 여유있게 재미있게 산행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도전하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고! 역시 등산 후에는 파전이죠. 파전 막걸리 진리 파막.